이번 시간에는 불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소는 이제 상한이 없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 섭취 기준 선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불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치아와 관련이 있고, 불소는 칼슘과 친화력이 매우 높아서 같이 결합되어서 우리 골격계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과량의 불소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 치아의 발달에 관련되는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불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구강용품, 치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강용품을 통해서도 섭취가 가능한데, 최근에는 이 구강용품이 주요 급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돗물에다 불소를 넣었는데, 수돗물에다 불소를 넣었을 경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어떤 쪽이 우열을 가리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수불화라고 하는데, 수불화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불소는 치약으로밖에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불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치약을 쓰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분석을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음식을 통한 것, 또 불소가 들어가 있는 식품, 불소 치약, 불소 도포제, 우리 치과 가면 이렇게 불소 발라주죠, 한 번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불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 노출되는 것은 타액 속에 불소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제 치태 속에도 불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변 또는 손발톱 속에 있는 불소를 체크할 수가 있고, 검사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골밀도라든지 충치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충치, 골절, 골다공증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부족해지면.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아, 봅시다. 여기서는 불소는 앞에 표와 같이 불소 치약, 도포제, 이런 구강용품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고,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사실은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충치 발생률과 골격 속에 무기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불소가 들어오고 나가는 균형 연구 등을 통해서 할 거다. 그리고 불소를 충치 예방에서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불소 섭취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골절률이 높아진다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근거가 뭐냐면 너무 단단해지니까 유연성이 없어서 조금 자극해도 그냥 부러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격 무기질 함량으로 불소의 필요량을 추정하기에도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유용한 것은 소변에서 나오는 불소의 배설량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섭취량과 필요량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음료나 구강용품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공급을 받는 거고, 또 일정 부분은 소변으로 배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양 상태 판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아까 봤듯이 타액 의 불소의 농도도 일시적으로 불소의 노출량을 반영하기도 한다. 또 이하선이죠. 요침 나오는데, 턱밑 타액의 불소 농도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자료는 없다. 그리고 치아에 끼어 있는 치태 속에서도 이제 바이오워커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손발톱 아까 봤죠. 자, 이것은 비침습성 방식으로 쉽게 수집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긁어서 하면 되잖아요. 치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혀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손발톱도 자르면 되고, 그래서 쉽게 수집할 수가 있고, 장기간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그 손발톱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자란 거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섭취했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필요량을 추정할 수 있는 생화학적인 어떤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이제 충치를 예방이 어느 정도 됐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소 섭취량과 충치의 발생률과의 관계, 그다음에 또 불소 섭취량과 불소의 과잉증과의 관계, 이런 걸로 해서 결핍과 과잉에 대한 이제 역학적인 연구들이 수행이 됐는데, 이제 연구에 따르면 식수에 불소가 리터당 1mg 정도 있으면 충치의 발생률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는, 떨어짐이 가장 최대치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최대로, 그러니까 충치 발생률을 낮추면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치아에 그 불소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리터당 1mg 정도가 되어져 있을 때가 가장 좋다라는 자료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불소의 충분 섭취량을
할 만한 우리나라 자료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료한 것 중에 적절하게 수불화된 지역, 그러니까 수도에, 수돗물 속에 불소를 넣어서 공급하는 그 지역의 어린이들 또는 성인들로부터 섭취하는 불소가 체크를 해봤더니 하루에 몸무게당 0.05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충치율이 떨어진 요것을 근거로 이제 잡았다는 거예요. 충치의 발생률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아 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모유에서 공급되는 양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고 외국 자료를 참고를 했다라고 했고요. 또 모유 속에 있는 불소 함량을 이 리터당 미리그램이었고 또 모유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을 계산을 하니까 몸무게당 이제 0.01에 대한 것을 환산한 것을 하루로 환산을 하면 0.01mg 퍼 데이, 하루 1이었어요. 데이였습니다. 근데 조제유는 이제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높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미국의 그 지역에서 영아들을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불소 함량이 0.01에서 0.02니까 우리도 그 수치를 그냥 가지고 온 거죠. 모유에 섭취하는 양인 0.01로 정하였다. 영아 후기에는 이유 보충식에 대한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서 불소 섭취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12월까지 1일 불소 섭취량이 0.05인 것에 근거를 해서 이건 이제 몸무게당이니까 표준 체중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표준 체중을 곱한 값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연구 결과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도 모유에 대한 것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직접 뭐 이만큼 있고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모유를 검사한 어떤 연구 결과 값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충분 섭취량이기는 하나 이건 계산식이 아니고 실험 결과 0.01이었고 영아 후기도 0.01, 0.05였는데 이거는 몸무게 당이니까 8.4. 위에 이거 영아 전기는 몸무게 당이 아니고 그 영아가 하루에 먹는 양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뭐 하루에 몸무게 당이기 때문에 8.4라는 표준 체중을 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0.42로 나눈 거를 0.4로 반올림했습니다. 그래서 영아는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되어져 있고요. 성장기 같은 경우는 성인처럼 앞에서 있었던 그 0.05라는 것에서 각각에 대한 표준 체중을 곱했습니다. 0.05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그 영아 후기에서 가져온 것들을 이제 그 청소년기에도 표준 체중을 곱해서 그대로 설정을 했다. 충분 섭취량으로. 성인기와 노인기 같은 경우도 충치 예방 효과는 불소의 충분 섭취량 설정을 위해서 강력한 이제 지표인데 성인이 되면 이제 충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에 설명했었던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 0.05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준 체중을 곱한 값으로 충분 섭취량을 설정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그냥 했죠.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불소는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가 안 먹었을 때보다 조금 더 겉으로 표시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혈중 불소 농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소변 배설량도 증가, 손발톱에도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과잉으로 되게 됐을 때 치아 불소증, 골격의 불소증, 뇌분비 이상, 신경학적인 독성. 이거는 이제 많이 연구는 되고 있는데 완전히 확정된 건 별로 없고 이 두 가지는 거의 확정이 되어져 있는 건강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잉이었을 경우에. 일단 불소의 만성 독성은 우리가 불소증이라 그래요. 불소가 많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건데 유아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치아에 이 불소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치아 불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아에 약간 반점이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생기는 건데 이 경우는 유치가 나기 전 3세 전에 불소를 과잉 섭취했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데 9세까지 유치를 다 갈아도 9세까지 계속 유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아 발달이 끝난 9세부터는 치아에 불소증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인기로 넘어왔을 적에는 골격에 뼈 속에 어떤 불소증이 나타나는데 치아 불소증은 8세 정도에서 끝난다. 증상은 다공, 불투명, 맹목 색깔의 치아 흰 줄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황갈색의 반점이 생기고 기능적으로는 치아가 쉽게 부서지고 깨지기 쉬워진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다음에 치아 불소증은 사실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심각해졌을 때고 이 불소증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 민감한 거는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약간 그 뭐가 얼룩덜룩한 게 치아에 있다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상치가 생기고 백색 또는 가로지르는 미세한 줄들이 나타나는 등 심리적인 요인이 많다. 마음으로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생리적으로 아주 큰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골격 불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9세 이후부터는 치아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골격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만성적으로 불소를 많이 먹었을 경우에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척추가 부분적으로 융합되어 몸이 좀 부드럽게 움직여지지 못하고 관절이 뻣뻣함을 느끼지만 이게 중증으로 넘어가면 뼈가 약해져서 바스러지고 골다공증, 인대가 단단해지면서 석회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불소가 많이 축적된 그 기관들이죠. 간, 뭐 폐 이런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치 예방 효과는 음용수 내에서 0.5에서 1.0mg 리터일 때 최대였고 이것보다 올라가면 불소증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의 섭취량과 치아 불소증이 생길 수 있는 많이 먹는 그 간격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적게 먹으면 결핍이 되고 결핍에서 내가 조금 더 먹으면 과잉증으로 가는 그 간격이 좁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수도에다가 불소를 넣는 것을 권장할까 말까가 다 이제 갈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나 WHO에서는 수불화를 권장을 해요. 치아를 위해서. 그런데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걸 먹이면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불화를 반대하는 나라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음용수의 경우에는 그 1.5ppm 이하의 불소가 함유된 경우에 충치 예방 효과가 있었고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1.5에서 3.0은 치아 불소증의 위험, 3.0에서 6.0ppm은 골격 불소증, 6.0 이상에서는 불소증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 다른 위의 증상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과잉증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용수에서 이 정도 함유된 경우는 예, 앞에 했던 것들이 정리된 건데 이렇게 다른 위의 증상이 나타나고 건강한 중년의 남녀에서 혈중 불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장, 콩팥의 기능이 점점 퇴화가 되었고 또 폐경후 그 여성들에게서 뼈 속에서 불소의 용출이 많이 증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과잉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영양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분비 기능도 있었어요. 치아와 뼈에 대한 건 분명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내분비계랑 신경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제 자료인데 과량의 불소에 노출하게 되면 내분비 시스템, 뭐 호르몬이 나오는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기능 감소, 칼시토닌 활성의 증가 또는 부갑상선 활동의 증가, 혈당의 조절 이런 것도 생기고요. 또 생식 호르몬을 이제 조절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기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축에 내분비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불소 섭취가 너무 많은 지역의 아이들을 조사하니까 지능지수가 좀 낮더라.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20년 이상 살았을 경우에 인지기능과 신경발달에 장애가 오기도 하더라 라는 이런 역학적인 조사들의 발표도 있고 또 뇌가 많이 발달하는 어린 시절에 과도한 불소를 섭취했을 적에는 뇌손상의 유발도 있다라고 하는 과잉에 대한 문제를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전 시대 때는 주요 공급원이 식수와 식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주된 공급원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불소가 첨가된 식수, 불소 보충제,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 그 다음에 아이들의 유아식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로 불소 급원은 치약에 많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치 예방 효과라는 것은 어린이 때 충치가 많이 생기니까 이때 많이 드러나는데 요즘에는 음용수나 구강용품에다가 불소를 첨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과잉 섭취에 대한 불소증이 증가하는 편이기 때문에 불소의 과잉에 대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불 지역과 비수불 지역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는데 불소화된 지역에서 고관절에 골절이 잘 일어난다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나라는 수도에다가 불소 안 넣습니다. 그 식수에서 증가할수록 그런 치아 불소증도 증가를 했고, 그 이제 역치의 평균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8세까지는 어린아이들에게 독성 종말점을 치아 불소증이라는 걸로 이제 조사를 해서 최저 유해 농도죠. 이건 불소증이 나타나야 알 수 있는 거니까 0.1mg per kg per day로 정했습니다. 9세 이후부터는 독성 종말점을 골격 불소증으로 했고,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 장기간 먹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1단계 임상 증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최대 무해 용량으로 환산을 해서 10mg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유해적으로 기능적 독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 성까지 했고, 아이의 경우는 치아 불소증이지만 이게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심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드물다는 것을 고려해서 불확실 계수를 그냥 1로 해서 계산값을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신부와 수유부의 경우는 불소대사가 그 시기에 달라진다는 게 없어서 비임신부 혹은 비수유부와 같이 성인 여성의 상한 섭취량을 그대로 추정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각 이제 연령대에서 그 아까 가져온 자료들이 있었어요. 0.1mg per kg per day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각 연령대에 그 필요로 하는 몸무게를 다 적용을 해서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9에서 11세는 그냥 독성 종말점 10,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UL. 불확실 계수를 적용한 값으로 그냥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독성 종말점이 6에서 8세까지는 치아 불소증 하다가 9세부터는 골격 불소증으로 독성 종말점을 바꿨어요. 그래서 계산값으로 했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불소의 경우 이제 전체 영아기부터 쭉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는 영양소이고, 불소가 들어가 있는 고함량 식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건 없어서 불소도 고함량 식품만 이제 공개가 되어져 있는데, 홍차나 녹차 또는 그 적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소까지 마치고 이제 망간을 한번 볼게요. 망간으로 가겠습니다. 망간은 우리가 앞에 했던 구리, 아연, 망간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우리 몸에서 좀 중요한 미량 영양소로 볼 수 있습니다. 철은 물론 가장 1등으로 중요하고요. 망간도 요약부터 시작을 해서 분석 틀, 지표 설정, 생애 주기별 섭취 기준, 상한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망간은 아연이나 구리처럼 효소들의 활성을 도와주는 걸로 많이 있고, 항산화 반응, 성장, 뼈 건강, 상처 회복, 당과 지질의 영양소 대사, 또는 골격 형성, 그 다음에 혈액의 응고, 성호르몬과 핵산의 합성, 면역 반응 등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간 같은 경우는 담즙이 이렇게 배설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됩니다. 너무 많으면 이제 담즙의 형태로 나와서 대변으로 나가는 거죠. 일상적인 범위에서는 과잉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 결핍이나 과잉 문제는 크게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이제 우리가 이제 망간을 먹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건 식품과 보충제, 건강기능식품, 음용수, 공기 속에 있는 것들의 오염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혈액, 소변, 머리카락과 발톱, 또는 이제 아연이 깊이 관여하는 SOD. SOD는 아연, 구리, 망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조효소로 다 써요, 세 가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망간의 균형, 먹고 이제 배설되는 것들의 균형을 보면서 하고, 이제 건강 판정 지표는 성장, 항산화, 면역, 골격 대사, 연골과 결합 조직, 신경 기능, 혈당 조절, 지질 대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간의 경우는 이제 미량이지만 성장과 또는 피부, 머리카락, 혈액 응고, 골밀도, 내당능 장애, 콜레스테롤 혈증, 그 다음에 감정 평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저콜레스테롤 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했을 경우에. 자, 망간의 지표는 이제 먹는 급원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흡수율이 1에서 5%로 굉장히 낮은 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사 환경이나 다른 영양소 섭취에 따라서 변화를 해요. 내가 어떤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이라든지 다른 영양소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고, 또는 내가 많이 섭취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담즙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항상성이 잘 유지되는 영양소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혈액 속에 있는 망간 농도, 머리카락이나 소변에 있는 망간의 함량, 이런 걸 통해서 섭취량이라든지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망간이 우리 몸에서는 혈액이나 조직 내에서 어떤 이제 생체에 있는 분자와 결합해서 조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유리 상태, 망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매우 낮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도 매우 소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뭘 어떤 지표로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설명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충제로 섭취를 한 소아에게서 발톱에 망간이 축적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망간이 필요로 하는 SOD 효소의 활성이 증가했다라는 보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 절대치라든지 관계에 대한 용량에 대한 결과치가 없기 때문에 가져다 쓰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대변 중에 있는 망간의 배설량도 얼마나 흡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대부분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담즙을 통해서 분비된 것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할 건지를 보시면, 망간은 여러 가지 기능이나 결핍 예방에 필요한 최소 섭취량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는 특정하기 어렵고, 평형 연구의 숫자도 제한적이어서 결과치도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언이 다양하여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서는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연령별로 보시면, 영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모유 속에 있는 망간의 양, 영아의 평균 모유 섭취량 0.7을 이런 건 이제 이용할 거다라는 거고, 그 수유 기간 동안에 그 망간의 함량을 봤더니 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 정도 보고가 되어 있고, 하루에 780ml.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7.8마이크로그램의 망간을 섭취하는 걸로, 아이들은 직접 먹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마이크로그램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면 이게 10이다. 10으로 잡는데, 10마이크로그램은 0.01mg이죠. 그래서 이렇게 0.01mg으로 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기. 후기는 모유 섭취량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모유 속에 있는 걸못 먹죠. 780으로 먹던 걸 600으로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섭취량이 주니까 보충 섭취를 통해서 증가해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함량이 모유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섭취량이 이때는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모유만 먹던 시절보다는. 그리고 6에서 11개월 영아가 이후 보충식으로 섭취하는 망간 섭취량을 이제 추정해 보려고 했으나 자료가 별로 없어서, 19세 이상 성인이 섭취하는 걸 가지고 와서 또이 아이들의 계산을 할 거다. 그럼 성인은 얼마나 먹고 있나? 보시면 남자의 경우 4, 여자는 3.5인데, 이 둘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그래서 3.75가 나왔고, 이 3.75를 영아의 체중이 8.4이고, 지금 가지고 왔던 그 성인 남자의 표준 체중, 여자와 남자를 합치면 62.4입니다. 남자, 여자 더해서 나누기 2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듯이 괄호에서 0.75 승하는 거, 여기서 이게 말로 표현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장 계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영양소마다 필요하면 성장 계수 표가 있는데, 1세부터 0.3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지금 영아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아기는 1세하고 동일하게 해서 0.3을 적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영아 전기는 모유를 통한 거에다 0.78을 했다. 근데 7.8 마이크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반올림을 해서 10 마이크로그램으로 해서 0.01로 잡았고요. 영아 후기는 3.75, 하루에 필요로 하는 3.75에다가 그다음 8.4 kg 나누기 62.4. 62.4라고 하는 것은 부연 설명에서 남자, 여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둘다 더해서 나누기 2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장 계수 0.3으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섭취 비율, 이후 보충식을 통해서 먹는 것에 대한 비율이 51.8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감안한 섭취량은 0.56mg per day. 그래서 평균 값을 둘다 더해서 해주면 0.8이 되더라.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을 각각 구해서 여기 평균 값을 낸 겁니다. 요 값과 요 값에 대한 평균 값을 냈더니 0.82가 돼서 0.8로 잡았다. 계산값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후기에는. 여기서 보시면, 요 3.75라는 숫자도 성인 남자 4.0,
성인 여자 3.5, 얘네 둘을 더해서 나누기 하면 3.75인데 여기서 그 평균값을 했고 62.4도 남자 숫자랑 여자 숫자랑 달라요. 그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거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 하나와 그 다음에 보충식을 통한 에너지 섭취 비율 51.8%를 계산을 한 값이 0.56이더라 라는 이 두 값을 더해서 또 나누기 2를 했더니 0.82 정도가 나왔다 보시면 되죠. 그걸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장기는 유아의 망간 충분 섭취량은 성인 섭취량에 유아와 성인의 체중과 성장 개수를 넣어서 계산을 했다. 뭐 1에서 5세는 남녀 구분을 두지 않았고 각 연령별로 유아의 남녀 망간 충분 섭취량 산출값의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1에서 2세는 1.3, 3에서 5세는 1.6 산출되었고 또 이것을 0.5나 1 단위로 반올림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2세는 1.5, 3에서 5세도 1.5 이렇게 되고 또 3에서 5세는 2015년보다 충분 섭취량을 왜냐하면 2015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했거든요. 근데 봤더니 2015년에는 2였어요. 근데 새로 가지고 온 계산으로 했을 때 1.5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1세와 이 두 연령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했었던 2015년 값보다 얘가 낮아졌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봤을 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요 계산값은 이렇지만 2015년 거를 가지고 와서 1위로 충분 섭취량을 제시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은 체중이랑 요 성장 개수 고려를 했고 성인의 충분 섭취량 4와 여자의 3.5mg을 해서 쭉 계산을 했고 여기서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6에서 8세 같은 경우는 각각 반올림해서 0.5 쪽에 가까우냐 1에 가까우냐를 통해서 각각 이제 정리를 해서 남녀가 하나는 2.19이고 하나는 2.2인데 둘 다 2로 했다. 반올림 공식을 엄격히 적용한 것을 제외한다면 2015년에 2.5였던 거죠. 여기서는 2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굳이 0.5를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다시 0.5를 올린 2.5로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15에서 18세도 계산을 쭉 했죠. 계산을 해서 그 4.5mg 정도로 이제 더 가깝게 계산치를 했는데 이 4.5라는 수치가 계산을 해봤더니 성인보다 더 많은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보다 더 많이 할 필요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동일하게 4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여기 나와 있어요. 성장 개수를 잡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 1에서 2세는 남녀 값에 대한 평균으로 잡아서 반올림을 간단히 했고 또 여기에 있는 이 뭐 1, 2, 3, 4, 5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 부연 설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료를 이제 다운 받으신 분들은 이 표 옆에 1번 괄호 1번 또 2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부연 그 각 줄을 달아 놓은 것들에 대한 것이 쭉 있는데 요것을 어떻게 했는지 방금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던 숫자는 이렇게 됐으나 전년도보다 낮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렸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같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제 성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인기는 체내 망간 수준의 평형을 이루는 섭취량을 2.1에서 2.5 섭취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변이가 너무 커서 그 특별하게 이 수치를 이용해서 섭취량을 특정할 수가 없었다. 성인의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에 의한 것들 또는 자료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느냐.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었는 섭취량의 중앙값을 그냥 가져다 썼다는 거죠. 성인기에는. 그래서 충분량을 변경할 근거가 없어서 2015년에서 4라고 적은 것을 그냥 갖다 썼다는 거. 여자도 3.5로 잡은 것을 그냥 가져다 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인기도 노화에 따른 대사 변화에 대한 문헌이 없기 때문에 성인기와 동일하게 4와 3으로 설정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신기는 평균 필요량을 특정할 수 있는 망간 농도나 섭취량 조사 연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영향은 주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느냐? 체내의 망간 축적량이 저 정도 되어져 있다라고 했지만 이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0.35에서 9.27이니까 이걸 토대로 뭔가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성인 여성이 제시하고 있는 3.5g
그 숫자가 3.5mg,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임신부의 망간 충분 섭취량 2.1에 비해서도 더 높은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냥 예전에 있던 것들을 그냥 가져다 썼다. 너무 높게 잡진 않는다. 성인 여성의 것을 그냥 가져다 쓰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유부는 모유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 하루 동안 분비되는 양을 7.3 마이크로그램으로 잡았고, 흡수율을 3.5로 잡았던 것들을 계산을 했더니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 여성과 동일하게 했고, 여러 가지 참고 자료에 의해서도 성인 여성과 동일하게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입니다. 상한 섭취량은 많이 먹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노출 지표는 같습니다. 같고, 건강장애 문제는 인지기능의 장애, 지능의 저하, 행동장애, 운동신경의 장애, 감정변화, 성장지연, 생식기능의 이상, 그 다음에 직접적인 식품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된 거는 직접적으로 오심, 구토, 두통, 설사 같은 단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과잉으로 먹었을 적에 이제 전반적으로 대사에 이상이 온다라는 설명이고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망간의 독성은 직업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섭취론 잘 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용접이라든지 이런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망간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했을 때 그 분진을 흡입해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식사를 통한 건 별로 없지만 먹는 물이라든지 식품이 망간에 오염이 되는 것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이런 단기적인 증상들이 나타났고, 또 뭐 평형 감각의 이상부터 해서 운동신경의 이상 증상도 나타났다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음용수를 통해서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어린이에게서 인지저하, 행동장애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모체의 혈청 망간 수준이 너무 높으면 아기에게 있어서 태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나거나 신경 발달이 떨어지는 성장 지연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과잉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과량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오심, 구토, 두토, 설상 같은 순간적으로 많이 먹었을 때 소화기계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수를 통해서 섭취하는 망간은 생체의 이용률이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이라고 해요.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한 사람이 식용 음용으로 망간을 섭취하면, 예를 들어서 식물성 식품을 먹었는데 또 식수의 음용 속에 망간을 넣어서 같이 먹게 되면 이게 합쳐져서 이제 더 큰 독성으로 심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만성 간질환 환자의 경우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그 독성 위험이 훨씬 크다. 또 담즙으로 망간 배설이 손상이 되어서 망간으로 인한 신경 독성, 건강 위해 효과도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철이 만약에 이거 다른 영양소와의 코어인데, 그 철결핍은 망간의 흡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망간 독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철을 더 그것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은 어떻게 정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유해한 결과를 유발하는 섭취량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식품으로 섭취를 했는데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아무런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은 것을 가져다가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성인에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보시면 망간의 상한 섭취량에 해당하는 설정에 필요한 최대 무해 용량은 신경 독성을 유발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상 범위 이상의 망간 농도가 상승하거나 신경 독성을 유발하거나 이런 것들로 정해야 되지만 그런 보고가 없었다. 그다음에 서구식 식사, 이제 외국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게 돼서 그런 것들과 채식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최대 망간의 섭취를 봤더니 10일이었던 거예요. 가장 건강한데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그래서 이 연구를 가지고 근거해서 11mg을 최대 무해 용량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설정된 최대 무해 용량에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 대상이었기 때문에 무해 용량, 그 불확실 개수를 1로 잡아서 그대로 10일로 잡았다. 그리고 임신 수유부도 그대로 성인 여성과 동일하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아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 설정하지 않았고요. 성장기 같은 경우도 그 용량 반응 평가가 그 시기에 어떤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성인 상한치에다가 남녀 기준 체중을 이용해서 이제 표준 체중 비를 이용한 값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값을 적용을 했더니 연령대별로 6.0, 8.0,
9.0을 최종 상한 섭취량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계산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중간에 해당 연령의 망간 섭취량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계산한 결과 모든 성장기 연령대에서 남자의 상한 섭취량이 여자보다 낮았어요. 상한 섭취량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때 낮은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구했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다 낮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는 여기 남자에 해당하는 수치로 설정을 했다라는 걸로 이제 진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인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용량 반응 평가 자료가 있었고, 하루 동안 망간 섭취량이 11mg인 경우에서 아무런 증세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연구 결과에 그걸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11mg에 대한 부분들. 네. 그 자료와 우리나라 거와 미국 자료를 같이 가지고 와서 11mg을 최대 무해 용량으로 잡았고, 또 불확실 계수를 1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의 망간 상한 섭취량 근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11mg으로 했고, 임신 수유부도 다르게 설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설정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망간에 대한 것들은 전 연령이고 전부 다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한 섭취량은 유아 이후부터 설정이 되어져 있다. 주요 식품군은 망간도 백미, 뭐 배추김치, 현미, 두부, 멸치, 감 순으로 우리의 주요 구원 식품이었고, 고함량 식품은 뭐 정향, 녹차잎, 깻잎, 샤프란, 보리 이런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망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